자, 문제를 하나 풀러 가보자. 이게 어디냐면 바닷가인데, 거미 이 보면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 그냥 인수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친구야. px가 있고 x-2로 나눈다, 이 말은 x-1을 0으로 만든 x의 값 1을 넣어, px 자리에 1을 넣어. 1을 넣으면 나머지가 4라는 거야. 그래서 p1이 4.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2를 넣어. 2를 넣으면 P2는 5. 근데 뭘 구해라냐면 P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보면 X-1과 X-2는 어디서 나오냐면 위에서 나와야 돼. X-1 있지? X-1 두개 곱하기니까 2차식이 되잖아. 2차식의 나머지는 RX, 이 나머지는 1차식이야. AX 플러스 B가 되거든. 1차식의 기본 형태가 AX 플러스 B야. 그러면 X 아래에 1을 넣었을 때는 4. 그럼 A 플러스 B는 4. 나머지 왜 없어졌냐고? 1 넣어봐봐. 폭발하잖아. 쫙 없애면서 쫙 없어져. 0이 곱해지니까. 금방 코를 한번 닦아서 그래. 0이 곱해지니까 없어져.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1을 넣게 되면 2A 플러스 B는 5. 연립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X, A는 1이 나오고 B는 3이 나와. 그러면 RX의 정체는 1X 플러스 3으로서 이렇게 되지. 근데 뭘 구해냈나? R3. R3이 아니고 R3. R 자리에 3려면 3 더하기 3은 6. 답은 6이 된다. 어른 강의하는데 어디 쫄쫄쫄쫄 돌아다니냐 이게.